월요일 아침 출근길 곳곳에 안개가 짙습니다. 특히나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매우 짧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성의 복내가 120, 나주 140, 한평의 월해가 200m 등 300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하실 때 안전거리 넉넉하게 확보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다소 쌀쌀합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7.9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고요. 담양은 무려 2.4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의 기온을 보여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해가 뜨면서 안개는 서서히 옅어지겠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합니다. 영광과 한평이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지만 여수는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 19도, 영암 20도, 강진과 장흥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은 19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